그래서 해안도로 돌고 집에 와서 바로 서광진 씨 만난 거야? 응. 광진 오빠랑 일주일 전부터 약속한 거였단 말이야. 여민이네 갑자기 만난 거. 그리고 서광진 씨 집에서 같이 있었고. 내가 광진 오빠 집을 왜 가? 같이 저녁만 먹고 헤어졌는데? 그럼 왜 서광진 씨 집 주차장에서 사진이 찍혀? 와, 잘했다. 차를 거기 세웠으니까. 그러니까 왜 차를 거기 세웠냐고. 나 주차 잘 못하잖아. 그 식당 주차장 엄청 좁단 말이야. 발렛도 안 해줘, 손님 많아서. 광진 오빠 집이 식당 코앞이라 거기다 댔지. 핸들 왼쪽? 됐다. 왜 이제 와? 아, 주차 벌써 했네? 아,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. 왜 그래? 사진 찍힐까봐? 아니. 일로 와봐. 잠깐만. 아이고, 혹시 모르니까. 왜 옷을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? 나 하나도 안 추워. 아니야, 추워. 아, 답답해. 아, 더워. 아니야, 너 이렇게 써야 예쁜데. 근데 모자가 포인트야, 오빠. 어? 너 같이 쓸까? 이렇게 포인트로? 이게 무슨 포인트야? 그럼 나 봐. 뭐야? 아, 알았어.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광준 오빠 되게 자상해 보인다. 실제로 완전 소심한데. 이 사진 어때? 나 엄청 분위기 있게 나오지 않았어? 저장. 언니,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거지? 알지. 하루에 두 번 열애설 난 거잖아. 그것도 다른 남자랑. 잘 안 해. 그걸 아는 사람이 열애설 기사에 난 사진 캡처하고 앉아있냐? 그럼 뭐 어쩌겠어. 이미 기사는 다 났는데. 와, 득도하셨네. 승천하시겠어. 와. 근데 양다리는 좀 너무하다. 이 둘이랑 사귄 것도 아닌데 무슨 양다리야. 하여간 썸 탈 시간을 안 줘. 이게 썸 타면서 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시작해야 오래오래 잘 만날 거 아니야. 그치, 철아? 아, 예. 뭐. 와, 정말 신중하시다. 그치, 철아? 그러게요.